이렇게 어렵고 불편한 시기에 코로나도 있고 참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이런 시기에 정말 저 백이성 학과장을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코지의 허준무 대표님 이하 예. 모든 우리 수강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이성 학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뭐 늘 하는 인사가 뭐 전 세계에서 우리 백이성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분들 이제 제가 그 신촌대의 성공에 힘입어서 또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재미동포 라디오 선즈 라디오라고 하는 그게 유튜브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2주에 한 번 정도 재미동포의 역사 우리하고 미국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떻게 건너갔는가 이런 거 있죠. 거기에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하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프레지던트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도사리고 있죠.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선즈 라디오에서 저에게 당부하기를 재미 그 한인 교회 장로들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강사가 필요하다. 그 목사와 장로들의 그릇된 역사관에 정면으로 맞서서 견뎌낼 수 있는 멘탈의 소유자가 누구냐 하고 이렇게 쭉 찾다가 저를 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게 얘기하면 뭐 큰일 나나 봐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오늘 할 내용은 1960년대와 70년대. 예, 좀 늦게는 한 1980년까지를 다룹니다. 조금 늦게는. 그리고 시작은 이제 한 1957년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되는데, 뭐 사실은 이제 61년부터 한다고 봐야겠지요. 57년도나 57년도 그쪽 대선에 그 가요 하면 딱 떠오르시는 거 혹시 없으세요? 모르시겠죠? 너무 먼 과거여서 나는 그게 뭐 공룡이 살았던 시대인가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4.19 이전 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그럼 공룡 아니에요. 그 6.25보다 이후에요. 그 해공 시니키라는 민주당 후보가 그 익산역에서 열차에서 갑자기 이렇게 급사, 돌연사하게 되는 하나의 그게 있죠. 그래서 의사 출신의 전남 여수에 있는 국회의원이 그때 동행하려고 했어요.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기가 옆에 동행하려고 했는데 해공 시니키가 끝까지 자기 혼자 간다고 하다가 결국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그 기차가 서울에서 내려가는 호남선 기차였기 때문에 그 손인호 씨가 불렀던 노래, 비 내리는 호남선. 네, 왜냐하면 김수희 씨가 부르는 그 노래 첫 구절 말고 그 노래는 나중에 지어진 거고 목이 메인 이별가를 불러야 이 노래예요. 목이 메인 이별가를 불러야 오르냐 뭐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고 이제 나중에 장경근이한테 그 작사가하고 다 불려가가지고 두드려 맞고 이랬거든요. 그 노래는 3월 달에 작곡한 노래인데 그 이후에 이 노래를 갖고 사람들이 너무 모이니까 대통령의 밑에 있는 애들이 알아서 긴 거죠. 예, 이승만 밑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그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는 그 노래가 아주 히트를 칩니다. 가라오케 근현대사라는 강의 컨셉을 어디서 들어보신 분? 이 도대체 무슨 강의인지 짐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범기를 제외하면, 여기 위원장으로 있는 윤범기를 제외하면 아마 이런 강의가 있을 수 있나 싶으실 거예요. 예. 그저께도 저랑 통화를 했는데, 저에게 다른 강의를 하나 의뢰하고 싶다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신촌대를 처음 열었던 그, 이 한기루라는 형님이 있습니다. 저보다 한 3살 형님인데, 윤범기하고 한기루하고 둘이서 이렇게 했어요. 기루 형님,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하고 참마 애정이 얽힌 관계인데, 이제는 애정이 좀 있습니다. 많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래서 뭐 윤범기하고는 고운정,
한기루 형님하고는 좀 미운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저를 이제 항상 그 인정은 해주세요. 왜? 자기가 엄청 반대했거든 이 강의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윤범기만 된다고 했거든. 기성희 형님한테 알아서 맡기면 잘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 무려 5년 전 2015년입니다. 2015년 그 때가. 그래서 그때에 저는 학원 알바 외에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걸 생각도 안 할 때예요. 백인성이 어디 가서 강의를 한다고?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무슨 직업적인 강사로 나서? 제 인생에도 프로그램이 안 돼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좀 특수한 어떤 교육 과정을 설명을 했더니 혼자서 이렇게 왜 술자리에서 그 윤범기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듯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범기가 그거 괜찮은데 형님이 강의 한번 해보실랍니까?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장하성 교수 있죠. 장하성 교수가 그때 청와대 정책실장 들어가기 전에 여기 그 윤범기가 이끄는 세미나 단체에 와가지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앞에, 그러니까 시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앞에 한 시간 정도를 먼저 백이성이라는 사람이 강의를 한번 하니까 한번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국제학교 선생한 거 외에는 경력이 없잖아요.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한 시간을 하니까 이 청년들이 상당히 놀래요. 그런 교육 과정이 있느냐. 놀랍다.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아마 윤범기가 저 형한테 강의를 맡기면 뭘 좀 제대로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가 봐요. 그죠? 악플은 내가 다 받으니까 지가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형한테 시키면 뭘 제대로 할 거야. 그때는 이제 황 작가라는 사람은 윤범기와 저의 데이터베이스에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그러니까 없었던 사람이고 저분은 이제 제가 국회에 있다가 그 비참하게 쫓겨나와가지고 저분이 녹화 촬영하는데 내가 강의를 한 거야. 윤범기가 형님 기살리라고 하고 그 다음날 내가 김우중 회장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제 참 우리 저 황 작가가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 국회의원들 중에 질의서를 써주면 저기 부엌 식칼을 만들어줘도 자기가 다마스커스 검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서. 또 어떤 국회의원은 다마스커스 검을 만들어줘도 있잖아요. 애들 커트칼로밖에 못 써요. 그거를. 이게 이제 의원의 능력이 있는 거죠. 갑자기 막 애써서 질의서 만들어줬는데 갑자기 사퇴하세요 이런 거 하면은 보좌관들이 다 뒤로 기절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커트칼로밖에 못 쓴 거잖아요. 그죠? 복당 불어대고 뭐. 어제 그렇지 않습니까? 복당 안 된다 뭐 이래버리고 지금 누구 얘기하는가 싶죠? 이은재 여러분 이은재 가라오케 근현대사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요번에 굉장히 많이 만대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외색이라는 둥 노제팬을 외치는 백이성 강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 다 차단했으니까 그렇게 저한테 이상한 소리로 태클 걸지 마십시오. 그 축제를 기획하는 신촌대학교라고 하는 대한공부모임에서 딱딱한 역사가 절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과 이름들이 다 뭐라고 됐냐면 경영학을 소개하는 과 이렇게 안 합니다. 뭐냐 극과 있고 경영해볼까 뭐 이런 식입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미용학과가 아니에요. 나도 한번 아름다워져볼까 뭐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가라오케 근현대사가 뭐 어때서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과 제목을 처음 봤거든. 과 제목이 장난이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럼 안 보시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제도 내한테 악플을 이래 달아놔서 난 니를 보는 게 고통이래. 그래서 차단했어요. 고통이라는데 말라보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 고통이지. 나는 그런 악플을 보는 게 고통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악플을 전혀 보지 않는 윤범기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저에게 계속 강의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도발적으로 하라고 자꾸 막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없다는 거는 이제 카톡을 까야 이제. 그래서 1강 박정희와 심수봉입니다. 이게 원래는 그 무슨 제목이었냐면 남진 나훈아와 70년대입니다. 이 제목이 원래. 요새 제목이 요번에 이제 다 윤봉기가 저렇게 제목을 바꾼 거예요. 뭐 전두환과 조용필, 조용필과 80년대 원래.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김영삼, 김대중과 서태지, 뭐 노무현과 신해철 이런 건 사실은 원래는 없었던 겁니다. 역사라는 게 30년 안쪽에 있는 거는 잘 안 다루거든요. 근데 요번에 한번 사회학하고 결합을 시켜보자. 그래서 제가 신촌대학교에서 15강 강의했던 게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책은 세상에 한 권밖에 없습니다. 왜? 전자책입니다. 종이책은 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전자책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사실 수 있는데, 전자책이어서 제가 사라 소리를 못하겠어요. 여기 보면 가요가 알려주는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 출판사 북크크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가라오케 근현대사라 소리 못 쓴대. 아무리 그래도 좀 바꿔보래. 그래서 가요가 알려주는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일주일 전부터 자꾸 강의가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진이 빠져서 이제 일주일 전부터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었어요. 야, 내가 쓴 책인데 새롭더라. 누가 보면 대필해 준 줄 알겠더라, 진짜. 새롭고 아주 지금 같았으면 이 내용도 첨가했을 텐데. 지금 같았으면 이런 것도 첨가했을 텐데. 아직 이게 정식 출판된 거는 아닙니다. 책, 그 전자책이니까요. 정식 출판을 또 하나 해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책은 그 출판사에서 북크크 출판사에서 하나 만들어준 거죠. 저자가 종이책은 하나 갖고 있어야 될 거 아이가 이래가지고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거의 한 보니까 308페이지 정도 제가 다 썼어요. 그 일제강점기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그 대중가요에 관련된 이런 것이 어떻게 역사를 알려주는가.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뭐 다 아시고 오셨겠지만.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 와이프 보고 손을 좀 보라 그랬더니 이 그림을 넣어놨더라고. 너무 허전해 보이는데 그래서 뭐라도 하나 넣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브랜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라오케 근현대사. 그 다음에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 그 다음에 가요가 알려주는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 노래하는 이야기. 요 세 개가 다 이 책에서 기원합니다. 이 책에서 기원합니다. 이 책은 제가 아까 농담한다고 대필이라 했지만. 이 책은 제가 쓴 책입니다. 그 누구도 기획하지 않았고 나와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이 출판사가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권으로서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10월 10일 뭐 김영삼, 김대중과 서태지, 10월 17일 노무현과 신해철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 옛날 저희 우리 김지선 웹 디자이너가 아주 우스꽝스럽게. 좀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패밀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저는 딸이 둘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제가 아들을 하나 더 낳아야 되나요? 예,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내가 결혼을 안 했을 때는 결혼한 사람의 심리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식을 안 낳았을 때는 아직 낳지 않았을 때는 뭐야? 자식을 낳은 사람의 심리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뭐 사람이 좀 그렇게 됐디다 제가 보니까는. 뭘 하고 보니까 이게 보이는 게 있어요. 책을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책 쓴 사람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저작권 시비가 붙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책 앞에 붙어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마한 글씨 있잖아요. 이 저작권자의 지적 재산임으로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한다는 그 한 줄이 얼마나 엄청난 법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을 위해서 양보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적어도 저 자식을 위해 싸운다며. 나도 내 자식을 위해서 싸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싸울 게 없답니다. 우리 변호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싸우실 건 없고 뭐 그쪽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하는 말이 이제 그분도 제 구독자거든요. 예, 그분도 제 구독자.
그 제가 이제 좀 알아봤더니 아유 저 진짜예요. 이렇게 그 교대에 왜 그런 변호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니 모르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교대에 변호사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게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우리 이사님은 확실히 사업을 해보신 분이라 잘 아시죠. 예, 그래 이제 갔더니만은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이렇게 나를 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약속 장소로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백이성 강사님 아니십니까? 내가 우리 마누라가 옆에 있다 놀래가지고 어떻게 아유 저 유튜브 자주 보고 싶어. 아니 변호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제 유튜브를 보세요? 시간도 긴 거를. 네, 그러니까 말이 아우 제가 아우 좀 보고 우리 저 법무법인 직원들이 다 이렇게 보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는 안 갔습니다. 어쨌든 예, 그래가지고 안 가고 이제 약속 장소를 갔더니 그 약속 장소가 어디냐해서 내가 이 변호사다 했더니 이 변호사 거기다 전화를 걸어놨어요. 아유 역사 강사님. 그러니까 뭐냐? 변호사님은 구독자가 아닌데 뭐야 사무장님 세 명이 다 구독자야. 사무장님 세 명이 다 구독자. 나를 보고 아우 이 저 뭐 그러더니 뭐라더라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 쪽은 뚱뚱하고 내 모습이 억만장자 브랜드텔링 쪽은 날씬하대. 누가 진짜야? 누가 최근 모습이야?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 억만장자 브랜드텔링이 최근 모습이네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몇 킬로에 104킬로였어요. 104킬로. 예. 지금은요? 80킬로. 예. 그리고 그 다이어트를 딱 마쳤을 때가 75킬로.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살이 제가 한 84킬로까지 쪘을 때에 그 찍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이 댓글 달기로 와이셔츠가 터질라 그래요. 뭐 이렇게 적어놔서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런 거는 좀 강사의 그런 어떤 강의에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 그런 식으로 말 적는 건 저는 아주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쁩니다. 자신 있으면 지가 하든가. 예. 여기 보면은 우리는 이 패밀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아들을 하나 더 낳아볼까? 아들 하나 더 낳으면 이 심리가 이해가 되나? 어? 아들 하나 더 낳으면은 그 아들 친구가 현직 법무부 장관을 갖다 잊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녹취까지 끌어와서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란가요? 어? 군에서 그 뭐야 장성까지 해먹었다는 놈이 참 잘하는 짓이다. 아이고 이 똥별 진짜 씨. 이 여기 보니까 이러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컨셉이죠. 따라한 거잖아요. 그죠? 김정은이 김일성이 따라하듯이 어설프게 따라하는 거잖아. 어설프게. 그죠? 왜? 에멘탈 치즈 막 먹어가지고 막 살 뒤룩뒤룩 찌우는 거야. 여기 보세요, 여기. 요거는 또 테른 골프장. 여러분. 북서울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두 부부가 이렇게 찍은 모습입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이라고. 제가. 예. 그래가지고. 왜 부부가 아니에요? 박정희 유경수인데. 안경을 끼시죠, 이사님.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유경수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급격하게 늙었죠. 그죠? 아무리 악취라도 마누라가 죽고 나면 늙죠,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큰딸이 사실상의 영부인 역할을 하고 다니던 모습. 그래서 어렸을 때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박지만 씨가 그 눈 아래 여기 살이 많아가 눈밑살이 많아가지고요. 여기 보세요. 눈밑살이 많잖아요, 사진에. 그죠? 예. 어렸을 때 사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박근영 씨가 훨씬, 그죠? 가와이 한 것 같습니다. 예쁜 것 같습니다. 왜 저 패밀리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60년대, 70년대는 저 패밀리를 이해 못하면 아무것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이해 못해, 아무것도. 남자 가수의 모습이 이거는 여자 가수의 모습입니다. 그 예전에 그 여러분 지도를 예전에 중세 사람들이 편찬할 때 어떻게 했죠? 실제의 땅 크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지도를 한 게 아니고 권력의 크기를 가지고 크게 표현했잖아요, 사람을.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죠?
영국이 땅이 멋이 큽니까? 근데 영국 요만한데 실제는 영국을 이만하게 막 그리고 막 그랬잖아요. 땅이 아무리 커도 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 요만하게 그리고 막 이랬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PPT의 균형을 잘 못 잡았네가 아니고, 선생님. 자, 남자 가서 보시겠습니다. 제일 큰 사람 두 사람 누구예요? 예, 나훈아, 남진. 예. 지금 이 유튜브 보시는 분이나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인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분은 그냥 나가세요. 그냥, 아니, 나 저 사람 도저히 난 모르겠어. 아까 이사님 보고 내 나갈라 가라 그랬어요. 부부냐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저 두 사람 부부 맞아요. 아니, 그걸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네. 나는 이 남자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은 제발 좀 나가시라니까. 그런 사람 붙들고 강의할 생각이 없다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서당 훈장님인 할아버지의 그거를 받아가지고 늘 제가 뭐? 무슨 대중 이런 예술은 멀리하고 테레비도 멀리 했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나가시라니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 내가 여기 나훈아. 나훈아는 원래 양복을 잘 안 입습니다. 나훈아는. 그리고 여기 남진. 남진은 원래 양복을 잘 입습니다. 안에 조끼까지 받쳐 입는 거 잘 합니다. 여름에도. 그래서 여기는요. 김세환.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김동원. 예. 한국의 로렌스 올리비에로 불리는 셰익스피어 전문 연극 배우 김동원 씨가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예. 원래 우리 송선생님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여기. 스포츠 머리 딱. 최희준. 최희준이 학교 어디 나왔어요? 서울법대. 그렇죠. 아, 예. 서울법대. 예. 여기는요. 윤영주하고 송창식. 예. 트윈 폴리오의 모습. 여기는. 서유서 아닌가? 예. 신중현이죠. 예. 이쪽은요. 예. 김민기의 모습입니다. 이쪽 송창식하고 여기는 어디요? 윤형주. 예. 육촌형이 누구죠? 동주죠. 윤동주. 예. 동주죠. 예. 우리 아버지 이름이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기도 하고. 제 강의를 보고 계시면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 제 12화가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 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동자 주자다. 예, 그래요. 우리 아버지하고 이름이 똑같아. 그리고 그 신중현이고 이쪽은요. 우리나라 가수 아니죠? 엘비스의 모습이에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요. 이런 사람들 보면 왜 엘비스가 남진 나훈아보다 적게 돼 있어? 한국이잖아. 아시겠습니까? 인기로 치면 이 한 면이 그냥 엘비스여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한국이잖아. 그래. 여기는요. 예, 비틀즈는 엘비스보다 한국에서 조금 더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렇게 가로로 넓혀놨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 이름을 아십니까, 다? 요 이름 아십니까? 요 사람, 누구? 존 레논. 예, 폴 맥카트니. 예, 그죠? 예, 요쪽은요? 존 레논.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사람. 조지 해리슨. 이쪽은요? 리처드 스타키. 근데 예명으로 뭐래요? 링고스타. 예, 그죠? 그렇게 부르는. 예, 그렇게 부르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요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은 누굽니까? 예, 이미자.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사진을 보시는 게 딱 아시겠잖아. 아, 저들이 슈퍼스타. 그다음에 어떻게 돼? 이쪽은요. 패티김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본명 누 뭐예요? 김혜자. 근데 김혜자가 외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를 린다 김이로 바꿨어요. 그 계속 린다 김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죠? 그죠? 부적절한 관계. 그렇지 않겠어요? 그 린다 김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걸 알았던 건 아니겠지만, 외국에 나갔더니, 워낙 그때 패티 페이지라고 하는 미국 가수가 워낙 유명해서, 나도 언젠가는 꼭 저 패티 페이지처럼 훌륭한 가수가 되겠다. 라고 해서 패티 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예, 패티김하고 여기 본명 뭐예요? 최 이름이 최치정 씨인가 그럴 걸. 본명이. 예명이 뭐예요? 기로균. 그래서 기로균과 패티김이 사이에 낳은 딸 이름이 최정아 씨예요.
예, 그 어떻게 최씨고 싶으면 기록윤의 본명이 최씨야. 그리고 최치정 씨, 그다음에 최치엽 씨인가 뭐 그래 동생이 둘 다 학교 어디죠? 서울대학교 치대, 그죠? 근데 그 기록윤 씨는 치대를 중대 자퇴했고 동생은 치과의사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최정아 씨가 지금도 그 삼촌하고 잘 지냅니다. 아날도 겔디니인가요? 겔디니인가 그 패티김 둘째 남편하고 그 또 최정아가 아주 잘 지내. 거의 외국 사람들은 뭐 그런 관념 자체가 없나 봐요. 그 전 남편의 딸이지만 자기 딸처럼 정말 자기 딸도 또 있어요. 자기 딸은 제가 방콕에서 국제학교 선생할 때 카멜라잖아요. 카멜라. 카멜라가 그 방콕의 UNDP, UN 개발 프로그램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자주 만났었습니다. 아주 미인입니다. 한국에서도 가수 생활도 좀 했는데 가수는 포기하고 아마 지금 웨딩 플래너인가 그럴걸요. 예, 그래서 그 방콕의 수쿤빗 소이 20송 22에 가면은 서라벌이라는 그 한국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한 서너 번 저랑 만나서 서라벌 주인이 아유 우리 백희선 선생님 여기 ISB 선생인데 여 인사하시라고 여 패티김 둘째 딸이라고 내가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놀래고 그러세요 이러면서 인사하고 막 같이 밥 먹고 지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마누라가 마누라한테 그때 이제 방콕에 있을 때 제가 결혼하자마자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한테 아유 패티김 둘째 딸하고 만났대. 우리 마누라 반응이 뭐였을까요? 그게 누군데? 그래서 먼긴? 그러면서 있잖아. 뭐. 그래가지고 내보고 패티김이라고 이제 그 유튜브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아 얼굴은 알겠는데 막 그래 그 막 요즘 여자라서 막 잘 모릅니다. 이제 있는데 여기 그 패티김이 첫 번째 부인이 기록윤 씨, 최정아 씨의 모습이고 여기가 두 번째 남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나 그 거의 영혼의 뭐 소울메이트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 기록윤 씨가 이 박춘석 씨를 엄청나게 질투합니다. 질투하죠. 그래서 그 기록윤 씨가 작곡한 노래가 있고 작곡가 박춘석이 작곡한 버전이 있고 이 패티김이 두 개의 버전이 있어요. 이 박춘석 씨라는 분은 또 학교가 어디예요? 이 사람 서울음대예요. 서울음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패티김은 서울대하고만 논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말이 있었어요. 이게 자 여기 보시죠. 이분은 누구십니까? 양희은. 서강대학교 1학년 때. 양희은.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 Pearl Sisters. 예. 둘 다 배시대. 나도 배시잖아. 둘 다 이분이 아마 동아그룹 예, 최원석 회장한테 결혼했다가 이혼해 예, 황혼 이혼하셨습니다 이분이. 예.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 담배는 청자, 노래는 추자. 예, 유명한 김추자의 모습이. 김추자. 이분은. 예, 이 사람 모르시면 젊은 사람 중에라도 이분 모르시면 나가세요. 유튜브 꺼버리시고 아시겠죠? 예. 왜 삽니까?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이 혜은이 본명이 뭐예요? 김성주. 김성주 씨. 그래서 왜 혜은이로 바꿨어요? 김일성이 본명하고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래갖고 그 중앙정보부에서 이름 안 바꾸면 가수 자체를 출연 금지시켜버리겠다 해가지고 이름 바꿨습니다. 혜은이로. 그래갖고 김성주가 그러고 또 아나운서가 하나 김성주가 그 오디션 전문 아나운서 60초 뒤에 공개합니다 하는 그거 있잖아. 그래 나도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2분은 300초 뒤에 공개합니다. 이런 거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왜 5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러잖아, 내가 보통. 그래서 300초 후에 공개합니다. 하려다가 범기가 하지 말래요. 사람 가짜나 보인다고 하지 말래. 그래서 하지 말래. 그래서 제가 그 방송국 앵커 말을 듣자. 그래서 내가 이제 범기 말을 듣고 안 합니다. 예. 그래서 300초 후에 공개합니다. 싸 보인대요, 사람이.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자, 대중가요의 정의 들어가시겠습니다. 호동잎 한 잎 두 잎 예. 떨어지는 가을밤에 그 어디서
들려오나. 강사가 노래 부르는 거 처음 보셨죠? 귀뚜라미 우는 소리. 그거 있잖아. 와, 이거 노래로 이렇게 흥분하시면 내 앞으로 본격적 버전 나오면 어떡하실라고. 예, 여기 이은아. 멀리, 이거 있잖아. 기적이 오네. 나를 두고 멀리 간다네. 이 두 노래를요. 이 두 사람을 보여주고 이러면은 옛날에 신존대 할 때 어린 학생들이죠. 지금은 그 학생들이 어리지 않아요. 그때 21살, 20살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25, 26이 됐죠. 완전 숙녀죠. 근데 그때는 조금 어리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진 놓으면 난 정말 저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노래 부르면 다 알아. 아, 그 노래였어요. 아, 그 노래였어요. 자기네들이 어디서 들었겠어요, 그 노래들을. 아빠, 엄마들이 이게 부르고 테이프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게 정확하게 어느 가수가 불렀는지, 그 가수가 어떻게 생긴 가수인지, 그 노래 제목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사나 악보만 봐갖고 모르지. 내가 노래를 부르면 안단 말이야, 바로. 아, 그거요. 이게 대중가요예요. 메가 히트 가요라는 게 뭐냐? 하루에도 수십 곡, 수백 곡씩 쏟아져 나오는 가요의 바람 속에 어떤 가요가 첫 구절만 부르면 바로 아 그거요 하는 게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요 하나를 만들어내기가 쉽습니까? 그거는 있죠. 그러니까 가수 하나가 뭐 한 열 대 곡씩 그런 노래가 있어가지고 아까 그 사진에 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진에 등장하는 게 가짜나 보이세요? 이 영광인 줄 아세요? 이 사진에 나오는 게. 그게 뭐야? 메가 히트 가요란 말이에요. 그냥 히트송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면. 그거는 무슨 소리냐. 그 가수와 그 가수의 스토리와 어떤 그 가요의 어떤 내용이나 이 모든 것들이 뭐야? 그 시대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완벽한 스토리텔링이 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이러면 모르시겠는 분 손 들어보세요.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이 누구 노래인지 아십니까? 패티김. 젊은 제가 이거는요 다 5년 전에 강의를 할 때 그냥 다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애들이 어머 그 노래 들어봤어 들어봤어. 패티김 모른다며 10분 전까지는.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며. 얼굴을 봐도 모르겠다며. 하나 더 해드려요.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누구 노래예요? 이 노래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 있습니까? 이 노래가 무슨 건전가요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죠? 맞죠? 기로균이가 박정희에게 바친 노래, 재선 기념곡. 예, 그리고 그때 재선을 하면서 뭐예요? 패티김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뭐야? 자기 아내에게도 동시에 바치고 조건 뭐야? 무조건 덕수궁하고 창경궁이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무조건 뮤직비디오를 찍어야 돼요. 그 뮤직비디오에는 뭐야? 남자하고 여자가 연애하는 뮤직비디오여야 되니 남자는 신성일, 여자는 윤정이어야 한다. 기로균의 조건입니다. 그게. 그래서 박정희가 예주요라 이렇게 당신 곡을 내가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하지. 그러고 나서 13년 뒤에 박정희가 안갚음을 그대로 합니다. 차지철 시켜가지고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 제3한강교 이거 있죠. 그걸 가지고 해요. 금지곡을 때려버려요. 이 시애끼 니 건방져 이러면서 말이죠. 그건 나중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의 한류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청년의 날이라고 청년기본법 제정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데 그 뭐야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하기로 했다면서요. 무슨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고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했다. 그래갖고 이제 나오는 게 BTS가 나오더라고. 난 BTS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럼 가들 안 넘으면 누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난 다이너마이트 부를 줄 알았더니 그건 부르진 않대. 좀 부르기에는 조금 상황이 안 맞더라. 그래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메시지 읽고 뭐 타임캡슐에다가 뭐 저거 메시지 너가 2039년에 개봉한다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하대요. 그래 이제 지금의 그 한류는
땅바닥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때까지 아무런 가수의 활동이 없고 없던 나라에서 갑자기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유튜브 뭐 구독자 수가 5천만 명이니 뭐 이러고 그러고 있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요라고 하는 거는 대중가요는 가장 민주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회문화 요소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대중가요가 뭐 있어요?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그거 말고 뭐 있는데? 나머지는 뭐 혁명의 전사들이라는 개코나발 같은 노래들이잖아. 다 공부하세 뭐 이런 노래잖아. 우리도 옛날에 공부하세 있었잖아. 뭐 무얼 생각하고 있는가 뭐 있었잖아. 윤신애가 부르는 거. 뭐 산에 갈 생각하니 안 돼 안 돼 있었잖아 그 노래. 그러면 안 돼 안 돼. 보세요. 그토록 단련돼서 웃지 않고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제 장담하던 황은경조차 킥 웃어가면서 카메라가 한번 흔들렸잖아. 성공했어 오늘 내가. 카메라는 원래 다이나믹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 정치계, 학계, 언론계에 주류교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부 다 무슨 BTS의 문화현상이니 이따위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개같은 학자들이. 저거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대중가요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사회현상을 그따위로 했어요. 그러니까 글들이 다 그 모양, 그 개꼬리에 왜 부를 줄 아는 노래도 하나 있나.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요번에 추미애 장관 그거 저 대정부 질문 보면서 내가 김웅이하고 하태경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 그거 총 쏠 줄 아나? 총 쏠 줄 아느냐고. 쏴봤나? 수류탄 던져봤어? 하다못해 뭐해? 군화에 이렇게 바지가 고무링 걸 줄 알아? 윤봉기는 장교인데 할 줄 알아? 고무링 걸 줄 아나니? 그렇구나. 공군 장교도 할 줄 아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교수요원도 할 줄 알아? 선생만 한 게 아니고 고무링도 찰 줄. 대단합니다. 가들 아마 고무링 찰 줄 모를걸? 그 어떻게 차를 차는지 모를걸? 그런데 무슨 뭐 당직 사병이 당직 사관이 헛소리 삑삑 해서 너 하는 말이 군대도 안 갔다 온 게 씨. 그 다음에 뭐야? 미국과 영국 잘 보세요. 미국과 영국의 대중 예술은 예술이고 지금 BTS를 갖고 글 쓰는 모든 교수 시계들 다 보라고 전부 다 뭐야? 옛날에 미국 영국은 뭐야 위대한 뭐 대중 예술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우리나라 대중 예술 보고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딴따라라 안 했나? 그거부터 깨세요 그거부터 아 백이성이 딴따라의 역사를 하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옛 역사를 다시금 재편집하지 않으면. 역사의 재편집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나이 50 넘은 대학 교수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 주제를. 하나같이 전부 다 지식인이랍시고 90년대, 2000년대에 뭐라 그랬어요? 2010년도 되기 전에는. 그 딴따라 이것들이 뭐. 2003년도, 2004년도에 내가 대학원에서 이거 갖고 강의하려고 그러니까 교수들 내한테 뭐라 했는 줄 알아, 박사과정 선배들. 야, 이 미친놈아, 어디서 딴따라를 신성한 서울대에 갖고 들어와? 아시겠어요? 근데 그 말 누가 했는지 다 말해줘, 실명으로. 어느 대학 교수인지. 시끼들만. 그래 놓고, 내 구독자 좀 늘어나니까, 나도 유튜브나 해볼까? 기서이도 되는데. 지랄하고 있네, 시끼. 메가히트 가요 하나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건 로또를 한 다섯 개 맞아야 돼요. 이대 앞에 지금 엔젤리너스 건물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정문 앞에. 그 원래 우리 할머니 겁니다. 그 건물이.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거기에 라이브 레스토랑을 우리 아버지한테 하나 열어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50년에 태어나서 7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내가 75년생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73년도 9월달인가부터 그거를 운영을 해서, 75년도, 그게, 그래, 이제 맨날 기차 소리 들어가면서, 기찻길 옆 오막살이라고, 땅값도 되게 쌌대요, 그때. 그리고 그 위로 이렇게 좀 올라가면, 지금 그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산만등이로 올라가면, 이화여대
그쪽에 앞에 지리를 잘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이 기찻길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여기에 엔젤리너스 건물이 있고 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요 위에 언덕배기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 거기에도 옛날에도 주택가였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아버지가 엄마와 결혼해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의 제일 친한 친구 라이브 레스토랑이니까 무대잖아요. 무대 스테이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 제일 친한 친구는 바로 뭐야? 1973년도 10대 가수상을 수상한 바 있었던 가수 이현이라고 합니다. 이 가수가 이현 씨를 아시는 분 이현이라고 내가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나와야 되겠죠. 이제 알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노래가 나와야 되겠죠. 이 노래 불렀습니다. 잘 있어요, 잘 있어요. 그 한마디였었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인사만 했었네. 또다시 오겠지. 또다시 오겠지. 기다립니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이 노래를 74년도에 불렀고 10대 가수상을 탔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대한민국 군번 제1번 이형근이라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때 별명이 뭐야? 진짜 장군의 아들이었어. 장군의 아들이었어요, 이형근. 이현이라는 가수입니다. 이게 아주 귀공자처럼 생겨서 너무너무 인기가 좋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전략적으로 내일 출연시켰습니다. 이화여대 앞이지 않습니까? 우리 큰고모가 이대 다녔거든 그때. 그러니까 맨날 큰고모가 우리 오빠 가게라고 친구들을 막 몰고 와가지고 이현 나온다고. 그러면 이현이 막 나오면은 하루에 세 번도 부른대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76년 3월달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베렸습니다. 76년 3월부터 이현이 가수 활동을 중단합니다. 내가 잘 가세요를 불러서 말이 씨가 돼갖고 기사의 아버지가 죽었는갑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저를 키우시면서 이 얘기를 제가 22살 땐가 해주셨어요. 이 노래가 이렇게까지 히트를 쳐서 야구 경기 할 때마다 축구 경기 할 때마다 뭐 역전승 할 때마다 맨날 이 노래 나오는데 들을 때마다 미치는 줄 알았대요. 우리 할머니가. 이현이 그 이후로 가수 활동을 안 해요. 이현은 아마 그 기성이라는 이름은 알아도 제 얼굴은 모르죠. 이현과 우리 아버지가 함께 있으면서 이현이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맨날 그 좋아했던 가수 한 분이 차중락이라는 가수님이 계셨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밀려드는 이 거리를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차중락하고 늘 그 정말 우리 큰삼촌하고도 친해가지고 늘 왔던 나이가 좀 많은 가수였지. 그때 28, 29 됐으니까 문주란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하는 그 별명이 뭐예요? 매혹의 저음. 그죠? 매혹의 저음. 별명이 동숙의 노래라는 노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만들었던 공연 밴드가 가라오케 밴드예요. 이름이 가짜 오케스트라 이 말입니다. 일본 말로 가라. 이게 가짜 공허한 오케스트라 이 말이에요. 가라오케 근현대사의 뜻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백이성 강사가 가라오케 근현대사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이래도 그 부부가 대본을 쓰고 제가 그대로 딸딸딸딸 외운 건가요? 외워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공연하고 있는 겁니까? 공연은 하고 있지. 그 부부가 대본을 썼나요? 그 부부가 기획을 했습니까? 이거 편집을 그 부부가 지시했을까요? 제가 시켰을까요? 황 작가한테.
이걸 지구상에 이 내용을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저 말고 누가 있습니까? 어디서 판사한테 헛소리 삐끗삐끗거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이현이다. 대중가요는 가장 민주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회문화 요소입니다. 이걸로 5년 전에 시작하지 않았고 이번에 새롭게 제가 가수 이현을 들고 나왔습니다. 왜? 하도 이상한 인간들이 저거가 기획하고 대본 썼다고 헛소리를 삑삑 하길래 아예 내 아니면 할 수 없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가 아버지 친구가 이현이에요? 어? 이현이 지한테 와가지고 기성이한테는 비밀이고 내가 너가한테 기획해 줄 테니까 너가 그대로 기성이한테 대본 써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여기에 엄혹한 반민주 군사 독재 시절 60년대와 70년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활기찬 건설 수출 경제 시절 이것도 60년대와 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이 A쪽으로 기억하는 사람 백이성 강사 B쪽으로 기억하는 사람 광화문 태극기 할아버지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 공화당 세력 그죠? 예. 공화당도 공화당도 더 애정을 표현하려고 우리 공화당이라고 지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희가 공화당인데 그냥 공화당하기 좀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이렇게 지었잖아. 우리 뭐라 그래? 우공당. 그죠? 우공당. 예? 어. 예, 이렇게 보십시오. 이 왜 그 건설 수출 경제는 뭘로 대변됩니까? 경부고속도로 대변되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 그 홍현택 작사 작곡입니다. 제발 박정희가 작사 작곡했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갖고 새 살기 좋은 내 마을 마음에 안 드는 노래라서 이상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만드세 우리 힘으로 만들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상관인데 여기 보세요. 인마 누구예요? 차지철이. 차지철이는 뭐 이때부터 좀 카메라 빨이 받는 것 같아. 그죠? 예. 여기는요. 박종규. 유경수 여사 할 때 앞으로 뛰어나가지고 허총만 쏘고 뭐 스나이 피스톨 박인이 이상한 뭐 별명 지어가지고 했던 애 있잖아. 박종규. 정인숙이 아들의 아버지가 얘예요. 정일권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어떤 사람 애야? 정인숙의 아들이.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시죠? 유명한 노래 하나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버렸잖아요. 죽였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그죠? 누구누구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나훈아가 불렀던 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죠? 예. 왜 우리나라 민법상에 2008년도까지 여자는 이혼하면 6개월 이내에 재혼을 못하게끔 되어 있었습니까? 씨앗이 누구 씨앗인지 몰라서요. 가령 임신했을 경우에. 그런 여성 인권 혐오적인 조항까지 합법적 조항으로 있었던 게 우리나라예요. 2008년도까지. 진짜 내가 딸 키우는 아버지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독소 조항만 눈에 보여. 자, 조항 같지도 않은 조항 있잖아요. 결혼 안 한 윤범기는 막 그저 그래요. 그런 거 보면. 감수성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나는 틀려. 나는 딸의 아버지니까. 내 얘기야, 내 얘기.
왜 결혼해서 이혼했는데 6개월 안에 결혼을 못하게 해? 돈 안 나 무슨 뭐 무슨 저기 뭐 그거야 보쌈해가 갈까봐 뭐 걱정해서 그러나? 안 그렇습니까? 어이 오늘 처음 알았다 고무링도 찰 줄 아는 건데 처음 알았다 고무링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예. 공군 장교나 그 교수 요원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군복을 안 입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니 왜 교수 요원 있잖아요. 그 저기 석사학위 받고 이렇게 우리 군대 가면은 이 사관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거. 그 교수 그죠? 우리 윤봉기가 그거 했다고 정치학 가르쳤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페북에 그때 제자 뭐 이러면서 나와요. 만났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럼 제자가 더 늙어 보여. 제자가 더 늙어. 그럼 제자는 뭐 이래 어느 정도 볼드헤드도 좀 돼가 있고 뭐 이래요. 뭐. 그래서 이게 박정희 시대의 비상조치들. 자, 보세요. 비상조치예요. 61년 5월, 61년 5월에서 62년 12월, 63년 10월, 64년 6월, 65년 4월, 65년 8월, 67년 6월, 71년 5월, 71년 10월, 71년 12월, 72년 10월, 74년 4월, 75년 2월, 75년에서 79년 2월, 79년 10월. 이래놓고 민주주의라고.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내가 아까 전에 대중가요가 뭐야? 민주주의의 산물이라 그랬잖아요. 자본주의의. 왜? 모든 음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불법 테이프를 사더라도 민중들이 내 돈을 주고 사는 거란 말이야.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유튜브에서 들어도 뭐예요? 내가 선택해서 그 듣는 거라고. 돈 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 광고를 끝까지 보면 되잖아. 그런 의미에서 제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십시오. 그죠? 좀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전혀 웃지를 않으시고 그 눈이 웃으시는 눈입니까? 아, 이거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좀 끝까지 봐주시면은 그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분유값이라 아, 그 분유는 졸업했구나. 어떻게 저 아인슈타인 우유값이라도 줘도. 아, 왜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학벌 지상주의라기보다는 어렸을 때는 항상 엄마들이 아인슈타인 우유를 애들한테 먹입니다. 그게 한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이게 서울 우유로 먹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 1학년이 되면은 이제 그 연세 우유가 됐다가, 예. 그 다음에 그 이제 고1 때는 이제 건국 우유가 됐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저지방 우유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뭐 이 학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 시중에 도는 이야기다. 그대로 전달했는데 이분들이 좀 단순해서 웃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이거 저 지방 우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남 얘기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그 크라운님은 뭐 전혀 그런 거 관심 없으시죠? 예. 주로 북경 우유를 이렇게 많이 사대요. 북경에서 이런 우유를 때 예, 그래서 아, 이러다가 또 미국에 가면 또 하버드 우유 나올지 모르겠네요. 하버드 우유 해놨는데 우리나라 엄마만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우유를 네, 네. 우리나라 엄마만 사 먹는 우유, 하버드 우유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예, 이제 이분들이 어쨌든간에 뭐 이렇게 서가지고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던 날 아침에. 예,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뭐 만들어낸 게 68년도부터 71년도까지의 이 뭐야 그거 예, 경부고속도로 정주영 회장이 태국의 그 고속도로를 닦아본 경험을 100분 활용하기는 했는데 막 소백산맥 뚫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옥천 거기에서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예, 그래서 막 이래갖고 과연 공사를 할 수 있겠나. 그런데 그따 대고 운하를 뚫겠다는 사람은 뭡니까? 철도 뚫고 저 도로 뚫는 것도 그렇게 힘드는데 운하까지 뚫겠다는 사람은 뭐예요? 그 소백산맥에다가. 안 그렇습니까? 아직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그 사람이 풀어놓은 11마리의 저기 무슨 로봇 물고기인가는 지금 어디 박혀 있는지도 모른대. 강바닥에서 끈지지도 못해, 그거는. 그런 사기꾼 내 정말, 아휴.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 원격 조종을 한다 해서 저거 못 건질 수도 있다. 진짜 못 건져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강바닥에 있는데 그걸 뭐 들어가 찾을 거야, 어쩔 거야. 그래서 태국에서 처음에 그거 할 때 태국에서 팔았어요. 태국의 짜오프라야 강에 하라고. 태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이거 에어, 그
공해가 얼마나 됐으며 오폐수가 얼마나 오며 이런 거를 이제 다 알려 있는 거야.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자, 오프라에 가면서. 못 찾고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망신입니다, 정말. 고향을 떠나서, 어목한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서울로. 이게 60년대, 한 64년도 정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회현상이에요. 뭐냐? 이게 뭐야? 이촌향도 현상. 시골을 떠나 도시로, 도시로. 어디라? 뭐, 대구, 광주, 이런 데는 좀 적어요, 숫자. 부산하고 서울이에요. 그래서는, 요렇게 가면 어떻게 돼? 엎어지면, 아니, 엎어지면,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인천 항구에 배를 내려놓으니까 충남 출신들이 그렇게 많아, 인천에. 서울까지 말라가노, 막 인천여 살자, 이래가지고. 따라서 뭐야, 초대 지방자치단체장 할 때, 인천광역시장 어느 당에서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 자민련에서 나왔죠. 자민련이 왜 인천에 그렇게, 충청도 본적자가 왜 그렇게 많아? 그 장에서, 그게 바로 여기, 이런 역사를 보면 나와요. 충청도에서 나온다. 그래서 지금도 뭐야, 충청도 이 바닷가가, 아, 죄송합니다. 예, 충청도 이 바닷가가 어디예요? 만리포 해수욕장. 그래서 요새 그 노래 뭐야? 똑딱선 기적 소리, 젊은 꿈을 실고 좀 봐봐. 젊은이들이 이주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산새들 노래하는 만리포란에 사는. 여러분들, 그런 노래 가사들이 그냥 안 들려요, 제 귀에는. 그리포 안타까운 내 청춘아 안녕이 하는 노래. 예, 뭐, 그런 노래들이 여러분들 보러보시면, 아유, 저 대도 안 한 뽕짝짝. 뭐.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만리포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던 거야. 떠나던 뱃길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내 고향 언제 오겠노 다시 엉엉 울면서요. 또 뒤에 이렇게 꼭 울면서 재수 없는 소리 하는 애도 꼭 있잖아. 이러다가 배가 뒤집히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야이 이러면서 뭐 그죠. 꼭 한 명 있대 그런 사람. 그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여기 팔을 다쳐요. 팔 다친 것도 치료 잘못하면 죽는다 하던데 뭐 이런 소리 하다 할아버지한테 개 맞듯이 맞는 애들을 한 번씩 보시지 않습니까? 죽을 수는 있지. 죽을 수는 있지. 근데 그런 소리 왜 하냐고. 그래서 인간의 고향을 떠난 외로움,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정착한 불안함. 뭔가 엄마하고 떨어졌어. 엄마하고 같이 왔더라도 엄마도 불안해.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야, 취직이라도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취직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와서 취직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고향에 남겨진 사람들은 안 불안해요? 다음 달에 돈 붙여주기로 했는데. 물론 그 시대 노래는 아닙니다만 비슷하게 불려졌던 노래가 뭐예요?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비단구도 사가지고 그죠? 오신다더니 했죠? 최순애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자기 오빠가 그 사실은 의암 손병희와 소파 방정환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에서 기차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우리 막내 동생 순애 요번에 서울 오빠가 서울 갔다 오면 뭐 사줄까? 라고 얘기하니 뭐예요? 비단구도 하나 사주세요라고 해서 알았다 내가 사줄게 하고 갔다는 거잖아. 그 최순애 씨가 오빠 생각이라는 시를 101장에 지었는데 그게 동아일보에서 보고 너무 잘 됐다 싶으니까 실어주었더니 서울에 살았다가 진주로 내려가가지고 요양하고 있던 한 남자가 그 시를 보고 이 여자에게 내가 무조건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작업이 들어갔는데 남자 이름이 성이 이씨고 이름이 원수야 원수. 이원수. 이원수가 쓴 시가 뭐예요? 어? 나의 살던 고향은 이잖아요. 꽃피는 산골이죠. 그래서 둘이 만나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저 일본 총독부의 엔도 슈사쿠 정무총감이 나중에 여운형 찾아가는 놈이 있잖아. 이놈이 이원수를 찾아가가지고 네가 친일을 하는 시를 짓지 않으면 네 마누라를 죽여버리겠다. 네 마누라를 위안부로 보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벌벌 떨면서
그 일본 매일신문에 쓸 시를 다섯 편을 연재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뭐야 반민특위에게 제소가 됐으나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이 이것만큼은 봐줘야 된다 해가지고 반민특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원수의 그 성공을 시기 질투했던 이종형이라는 언론가가 그렇게 투고를 했거든. 이종형이 여운형을 보고 빨갱이 새끼요 친일파다라고 왜곡해서 대동공보에다 보도했던 새끼예요. 반민특위에 붙잡혔다가 이승만이 풀어줬죠. 나에게 충성한 언론인이다 이러면서. 그죠? 그 이종형이가 일제시대 때 1933년에는 하얼빈의 의열단 투쟁하는 62세 된 열사 남자현 의사를 꼬바른 밀정 새끼입니다. 그 새끼가. 그걸 다 알고 이승만이 풀어줬습니다. 제 강의 중에 있지요. 경상북도 여자 안중근 그 의사 남자현. 예, 그 남자현을 꼬바른 밀정이 바로 이종형입니다. 이원수도 꼬발랐어. 그래가지고 이원수가 그 6.25 전쟁이 일어나자 다시 김일성이가 경상북도 저기 어디 위에까지 올라오는데 왜냐하면 동료 작가 이원수가 있다며 이원수를 잡아라 이래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잡혀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잡혀가려고 하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된다고 그거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반민특위에서도 살려줬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 이라고 끌고 가는데 어떻게 돼? 여보 내가 꼭 다시 돌아올게. 언제 돌아올 건데 지금이 9월달인데 언제 돌아올 거냐. 첫눈이 내리는 날 내가 돌아올 거다. 기다려라. 그죠?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거? 그래도 뭐냐.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그죠? 새벽부터 내린 눈이 무릎까지 차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그죠?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이 노래 들으시니까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그래 남녀간에 바람 맞아갖고 그 한탄하는 여자의 노래입니까? 바람은 맞았지. 한탄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값싼 연애 감정은 비교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이릅니다. 내 남편은 과연 돌아올 것인가? 김일성이는 내 남편을 살려줄까? 그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위안부에 끌려갈까봐 내 남편이 그렇게 사설을 썼는데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이승만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왜 우리 남편을 못 죽여서 난리냐. 그죠? 그게 전하고 전하고 전해져서 오늘날의 안동역에서라는 노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아유 뭐 그냥 뽕짝이고 트로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처음에는 그럼 BTS 노래는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블랙핑크 노래가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 엄마 늘 내게 말했어. 언제나 남자 조심하라고.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몰라. 너를 보면 후끈 달아올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노래 가사가. 우리 사랑은 불장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 태국 여자애가 예? 무슨 의미를 알고 그 노래를 부르겠어요? 바른 기호대로 부르겠지. 내가 링딩동 듣고 나서 기절하는 줄 알았다, 진짜. 링디기딩디기딩딩딩, 링딩동, 링딩동, 링디기딩디기딩딩딩. Butterfly, 널 보는 그 순간, 널 빠져버렸어. 난 착한 놈, 약한 놈, 그런 놈은 안 있지만. 그게 의미가 깊어요. 안동역에서 그 의미가 깊어요. 안동역. 아, 옛날 노래가 우수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봉장하다 우습게 아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묻고 싶은 게 이 말이에요. 너거는 뭐 그렇게 엄청난 노래를 좋아하고 있는데 하는 말이 자 도시 이주 이후의 생활입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예, 79년도에 철거된 청계천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박정희 20년 동안 계속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어디입니까?
부산 좌천동입니다. 좌천동의 요 한 요 굴뚝 내 제가 철양동 출신이거든. 좌천동 요 굴뚝 왼쪽에 한 요 집점이 아마 안준모 안내과 의원 그 집일 걸. 그 안준모의 둘째 아들이 안철수예요. 아시겠죠? 왜 또 전국에 안바들 한번 들고 일어나 보지? 우리 위대한 안철수 선생이 이런 판자촌에서 살았다. 위대하긴 개꼴이 위대하나, 진짜. 내보다도 모르는 게, 씨. 여기, 그, 테헤란로대 신촌대에도 한 명 있어요. 안철수 욕하면 벌떡 일라는 애. 한 명 있어요. 그 미친놈도 가면 지대로 미친놈이요, 그거. 아주 내가. 아휴. 왜 우리 안철수 선생을 욕합니까? 근데 말투도 이래 진짜. 여기 오른쪽 여기는 어딜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여기 어딜까? 설마 여기 사셨던 분은 없으시겠지? 예, 여기 여기 아니에요. 서울이에요. 관악 아닙니다. 난곡 아닙니다. 여기 바로 요 아래 동네가요 양화진입니다. 예, 마포구 쌍수동. 예. 상수동. 쌍문동하고 헷갈렸다. 상수동. 예, 그래서 여기, 상수동. 예. 1973년도에 촬영한 사진. 지금 상수동하고 비교하면 이건 뭐, 그냥, 이건 뭐 상전벽해도 이런 상점에, 이 청계천도 이거 이런 상전벽해가 어딨어. 좌천동은 아직 그대로예요. 잔전하죠. 그래서 이 동네를 요 동네에서 요렇게 넘어가면 우리 동네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확 평지가 되거든요. 그냥 이제 요 동네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부산 어르신들이 하면 뭐냐 삼만디 이걸 좌천동 삼만디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인데 언덕을 만덕이 뭐이라다가 만딩이로 바뀌어 경상도 사투리. 그 삼만디에 좀 갔다 온다 이런 말하면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잘.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커놓으니까 나는 우리 마누라한테도 한 번씩 그래 여보 저 삼만디까지 산책하면 되겠네 이래요 나도 모르게 그럼 우리 마누라는 오리지널 분당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누라 이래 산 뭐? 그렇게 삼만디 아 미안 당신 분당 여자지 저기 언덕 가운데까지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게 사투리야? 정말 사투리야? 뭐 이럽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뭐 이러면서 진짜 부산 사람들 그래? 그러니까 아니 부산 사람들이라고 그 말을 다 알아듣는 게 아니고 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셨던 분들이 알아듣습니다 보통 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예. 도시 이주 후의 생활입니다. 1. 여기 화장실이 갖춰져 있을까요? 수세식. 여기 상수도가 집집마다 있을까요? 하수도가 집집마다 있을까요? 가스레인지가 들어올까요? 도시가스. 근데 그거 없는 삶을 어떻게 상상하실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살았어요, 도대체? 물이 나와. 이게 무슨 물 버릴 데가 있어. 뭐, 그렇다고 전기가 뭐 안정적으로 들어와. 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저, 뭐, 무슨 인터넷, 아이, 됐다. 막 인터넷까지는 바랄 것도 없고. 저, 뭐지, 뭐, 전화가 되기를 해. 이게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60년대, 70년대. 이분들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원래 고향이. 이분들이. 전남, 순창, 뭐, 경상북도, 안동, 여기 이런 데잖아요, 다. 시골에 탁 트여 있는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시던 분들, 여기 사시던 분들, 여기 사시던 분들 다 뭐야 이주를 급작스럽게 해가지고 오니까 다들 집이 없어가지고 무허가촌에 다 산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갖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의 고향을 그리워할까요? 안 그리워할까요? 실개천이 흐르던 내 고향, 소달구지 덜컹대던 길 그거 모르십니까? 실개천이 흘러내리던 시골길은 마음의 고향. 임성훈이라고 하는 그 요즘 MC 있죠. 그분이 부르던 시골길이라는 이 노래입니다. 내가 놀던 정든 시골길. 그게 왜 도시에서 히트를 치는데. 시골에서 히트를 치겠지만 물론 도시에서 왜 히트를 치냐고. 그 다음에 임성훈 정도가 요 정도 히트라면 진짜 메가 히트는 따로 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소. 멋쟁인 할 낫다고 의시되지만 주행 따라 사는 것.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직장들이 다 어디예요? 사상공단, 구로공단. 다 그래요, 진짜. 그러니 어떻게 돼? 가가지고 저 푸른 저 이러면 구로공단 한번 리사이트를 하면 남진이 이거야, 이거. 거기에서 여공하시던 분들 막 전부 오빠 하면서 완전 난리 납니다, 남진. 남진이가 남진. 꽃분이 꽃분이가 나를 반기네. 너무나 반가워서 나는 울었소. 고향에 가는 열차. 그 남진 노래 모르세요? 꽃분이라는 노래? 서울 가서 성공해서 돌아왔더니 꽃분이 꽃분이가 나를 반기네. 이제는 함께 살자는 그 말. 아 너무 감격해서 나는 울었어요. 이런 노래. 그게요. 서울 사람들의 희망사항이야. 거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니면 주입을 하는 거야. 내가 반드시 이 똑같은 또 75년도 노래 뭐 있어요? 쨍 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이니까 쨍 하고 해뜰 날이 맥히는 거예요 노래가. 송대관이라는 그 아무것도 없는 젊은 가수가 올라와가지고 쨍 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사람들이 다 그 노래를 막 이렇게 치면서 부르는 거야. 쨍 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내가 지금은 타향살이를 해가고 온갖 서름을 다 겪고 내 고생도 하고 이랬지만 언젠간 내 인생에 볕들 날이 있을 거야.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을 거야. 내 옛날 내 고향은 뭐야? 저 푸른 초원이었는데. 그죠? 내가 놀던 정든 시골길에 내가 그냥 막 농사나 짓고 살 걸 도시에서 서러운 일 겪을 때마다. 안 그렇겠습니까? 겪을 때마다 서울에서 뭐 부산에서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 뭐 이제 길 같은 거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가게 어디 있냐 했는데 저 이쪽에 있는데 저기 있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거 안 겪어보셔. 난 내한테도 많이 그랬는데 사람들. 가방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이발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앞머리를 자르면 눈을 감게 되죠. 앞머리를 자르면. 이발소 주인하고 도둑놈하고 짜고요. 시골놈이 이렇게 왜 앞머리 자릅니다. 안 그러면 눈에 뭐 들어갑니다. 이렇게 감으세요. 이러면 눈뜨면 없어요. 가방이. 이발소 주인을 모른다 그래요. 그래가 신문에 나는 그런 토막 신문 사연이 한두 개인 줄 아세요. 60년대, 70년대. 거기에 소 팔고 논 팔고 모든 돈이 다 들어있는 거 가방에. 그 도둑 놈 새끼가 딱 보여가요. 와 상경한 새끼거든. 그러니까 뭐야 이발소 주인하고 딱 짜는 거예요. 손님처럼 와서 앉아있다가 앞머리 딱 자를 때 되면 눈 감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들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서울역에 내려서 터미널에 내려서 찾아가야겠는데 택시 잡기도 무섭고 여자분이 벌벌벌 떨다가 누가 그 주소 있어요. 예, 제 차 타고 갑시다. 얘가 인신매매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눈 떠보니 창녀촌이고 막 이런 거 있죠. 미아리 588이고 막 청량리고 막 파주까지 올라가 있고 종로 3가고 영등포 대방동이고 막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뭐야? 전부 다 사창가죠. 그죠? 수원역 앞이고 여긴 도대체 어디예요? 2년이 지났는데 안 가르쳐줘. 몰라 이 아가씨가 내가 어느 동네 사는지. 경찰이 일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경찰도 뇌물받아 처먹고 앉아있어. 60년, 70년대. 몰라요. 그 아가씨는 2년 동안요, 곧 좁은 방에 딱 갇혀가지고요, 나오지도 못했어. 실제 그런 사례가 71년도에 나옵니다. 사건, 사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 거. 나와요. 그게 전부 다 뭐야? 지난 4년 동안 이 아가씨의 미모를 탐낸 경찰들의 부정부패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절대 못 나오게 만들고 막 사람 쇠사슬로 묶어갖고 막 이러고 나오고. 여러분 이게 지금 다른 나라 얘기 같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서울의 50년간의 인구와 면적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60년대 244만 5,402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나온 영화가 뭐예요? 이때 나온 영화. 발도강산 좋을 시고 아들 찾아 300리
발도강산 얼싸안고 그게 뭐야? 서울에 있는 김희갑하고 그 황정순이라고 하는 두 부부가 탤런트 부부가 어떻게 돼? 팔도에 보내놓았던 여덟 남매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다 60년대 초반 영화야 그게. 만나러 가갖고 그 영화에서 다 그 최희준이 에헤이야 대헤이야 이거에서 서울 법대에서 데모하다 걸렸기 때문에 이 노래 안 불러주면은 니 데모 그 가수 자체를 못 시킨다 했거든. 김형욱이가 팔도강산 좋을 시 이거 왜 정권으로서는 딱 좋잖아. 서울 법대가 가수 안 되잖아. 그렇죠. 서울법대가 노래 부르는 데잖아. 좋다까지.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부르니까 어떻게 돼? 아니, 뭐 부산에 갔더니 제일 부자고 강릉, 강원도 그것도 지역감 좀 있어. 강원도 갔더니 그 강원도 애가 제일 못 살아가지고 거기 이제 돈 보태주고 오고 이래요. 네, 강릉 애가 그 고깃배를 완전 베니스의 상인이야. When my ships come. 내 배만 들어오면 저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장인으로 했는데 배가 안 들어와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배 들어오는데 돈이 좀 필요하대. 그 돈 다 떼주고 새벽에 도망가고 이래요. 김희갑이. 부산 가가지고는 굉장히 부자거든. 사위가. 허장강이에요. 그 사위가. 허준호 저거 아버지 있죠. 그래 그 보세요. 허장강이라 했을 때 이 나이 젊으신 분도 그게 누군데 허준호 아버지니까 딱 알겠잖아. 이하연 저거 시아버지. 이혼했지만. 그래갖고 저 뭐냐 그래갖고 그 허장강이 아끼는 저 무슨 저 도자기 같은 게 있어. 그래 어떻게 저거를 내리려 하다가 한번 몰라다가 이렇게 깨요 장인이. 그래갖고 막 허장강이 막 신유질 내고 막 이래가지고 네 이놈 니어 도자기보다 장인이 더 뭐 하찮더냐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떠나버리거든. 그래 허장강이 나중에 이제 아버지 따라 올라와가지고 예 강원도의 그 막내 사위 백값은 제가 됐습니다 뭐 이런 소리하고 이래. 그래서 부산이 강릉을 매개 살리냐? 강원도 애들이 막 흥분하고 이랬었습니다. 그 영화 보면서. 그다음에 남원의 광한루도 가가지고 뭐 춘향전 흉내도 내고 뭐 부산 항구에서 뭐 이런 거도 보고 있으면 요즘 내가 지금 보면 역겨워서 못 보겠어요. 완전 국뽕도 그런 국뽕이 없어. 60년대 초반에 못 사는 거 다 아는데 뭘 산업화의 기수가 어쩌고 저쩌고 나발이야. 그냥 이제 팔도강산 좋으시고 그래 이때 나왔다고 이때부터 조국 근대화 이런 말 나와요. 그래갖고 이래, 그, 자기 막내 아들이 있잖아. 그, 저기, 육군 장교예요. 육군에 복무하거든. 그 막내 아들을 마지막에 만나러 가. 근데 큰 아들이 6.25 때 죽은 걸로 나와요. 전사한 걸로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내가 뭐, 큰 아들 생각, 여기만 오면 내가 큰 아들 원수가 생각이 나요. 내가 죽어야 돼. 그래, 막내 아들이 갑자기, 뭐, 이게, 세수할 곳도 못 찾아가지고, 처남들한테, 아니, 처형들한테 막, 이렇게, 아, 매형들한테 막 신세 지던 놈이 갑자기 멋있게 변합니다. 휴전선 앞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흘러넘칠 때 남북통일은 다가올 것입니다. 뭐 이 난리 치고 있어요. 신일용이에요. 신일용 배우. 신일용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흘러넘 나는 그래서 거기에 박정희가 서 있는다고 생각해요. 박정희가 서 있더라고요. 박정희가.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거 했더만 우리의 민주주의가 흘러넘친대. 그럼 지금은 안 흘러넘치냐? 하는 말이 아이고 내 참 그래갖고 그래 이제 여기 그래갖고 그 팔도 그 뭐야 그게 되게 히트를 치는 팔도 강산이 히트를 쳐주니까 그 다음 영화가 뭐게 팔도 며느리 팔도 며느리 그래서 여배우 8명 나와요. 그래갖고 제 뭐 뭐라 전라남북도에 뭐 이런가 각 도의 며느리를 여덟 아들을 갖다 팔도 며느리를 드렸다는 비현실적인 설정을 가져와 여덟 명의 아들을 어떻게 낳아 60년대 초반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예, 그래서 뭐야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1990년대 말부터 정체되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IMF 그죠? 예, IMF가 수도권 집중화를 조금 늦춘 좀 정체시킨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 이렇게 연합뉴스. 저 출처 가져왔어요. 예? 또 출처 안 가져왔다고 저것까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연합뉴스.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섬들이 많죠. 이 섬들은 원래 비어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총독부가 여기에 전라도 이게 온 데를 다 해가지고 이 섬으로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왜? 섬이 생각보다 평지거든요. 그래서 1930년대부터 20년대 열심히 개간해서 30년대부터 여기에서 어떻게 돼? 엄청난 농작 소출을 이뤄냅니다. 완전히. 그래서 뭐야?
우리나라에서 농민 소작농 쟁의가 1934년도에 제일 먼저 일어난 게 여기 완도예요. 완도, 진도 여기서 제일 많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여기가 보면 굉장히 그, 뭐지, 그거거든. 그, 의외로 산이 없어요, 여기가. 아예 흑, 여기 뭐야, 흑산도, 여기 가거도 있죠. 요런 데 제외하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또 없습니까? 다리가 없어, 다리가. 왜? 다리 만들어 놓으면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섬에 밀어넣던 애들이 다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물자를 수송하고 곡식을 수송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다리를 만드는 게 훨씬 편리했을 텐데 다리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돼? 배로 그냥 실어 나르더라도 계속 불편하게 얘들 도망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였어요. 그래서 고건씨라는 사람이 1970년대 말에 진도대교 제1진도대교 제2진도대교를 그나마 자기 고향이 전라도라고 그쪽으로 해서 다리를 그 놓는 예산을 뽑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생겼잖아요, 그죠? 옛날에 70년대, 60년대 초반, 64년부터 66년 사이 섬과 육지에 다리가 없을 때 나왔던 노래입니다. 가슴 아프게. 당신과 나 사이에 뭐예요?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가는 없었을 것을. 다리가 있으면 이 가사가 어떻게 나와? 다리가 있으면 그냥 걸어가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다리가 없거든. 당신하고 내 사이에 저 바다만 없었으면 니하고 내하고 이렇게 이별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아스라히 바다 멀리 떠나가는 연락선을. 그죠? 연락선을이잖아요. 다리가 있으면요. 전기버스를이라고 노래를 부를 수가 없잖아. 그건 좀 이상하잖아.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른다는 게. 뛰어가면 되지, 임마. 자전거를 타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다리가 비포장도로 오겠어?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냥 롤러라도 타고 가면 되지. 인라인 스케이트 있는 거 타고 가면 되니까. 요새 그 왜 초등학생들 그 밑에 바퀴 달려 있는 그거 있대. 구로 타고 가면 되지, 뭐.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가슴 아프게라는 노래는 요즘에 나오면 전혀 작곡될 수가 없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그 옛날 다리가 없던 노래가 전라도 지방에서만 나올 수 있는 노래라고, 이 노래가. 이때 뭐예요? 65년도에 이미 경상도에는 다리가 있습니다. 있어봤자 남해섬하고 거제도밖에 없어요. 그 다들 거제대교가 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훈아 노래에는 다리 노래가 있어 없어. 배의 이별이 있어 없어요. 기껏 해봐야 해변의 여인밖에 없어요. 나훈아 노래는 해변밖에 없다고. 바다를 건너지 않는다고요. 왜? 그러니까 뭐야? 부산과 경상도 출신의 나훈아는 남진의 이런 심상이 상상이 안 되는 거고. 남진은 뭐야? 나훈아의 이런 심상이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훈아 노래 뭐야? 돌담길 돌아서며 하는 노래 아십니까? 또 한 번 보고. 그죠? 동구문을 돌아갈 때 뒤돌아보고 또 서울로 떠나간 사람. 그죠? 예. 만약에 바다가 있고 섬이 없고 이게 다리가 없으면 동구 밖을 쳐다보는 수준에서 끝나겠어요. 그게 배 시간 다 맞춰갖고 배에서 이별하고 뭐 이러는 거지. 그렇죠? 제 강의가 조금 일리가 있습니까? 예, 이해가 되십니까? 잘 수가 잘 없죠. 자꾸 노래를 하니까. 그죠? 이게 잠이 잘 안 오시죠, 그죠? 젊은 시간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노래하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생각. 아, 그러니까 신촌대 1학기 가라오케 근현대사를 하는 게 이렇게인 거구나. 그죠?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뭐, 대도 안 한 이상한 부부가 지가 상표고해라 계속하고 지적재산고해라 그러면 내가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아, 자. 이분은 어떤 사회현상을 대표하는 가수일까요? 청바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어떤 물건적인 것보다도 좀 거시적인 어떤 사회현상, 이데올로기 이런 걸로 한번 가보시죠.
김세환이 대표했던 사람, 이게 뭘까? 이게 뭐냐면 세시봉 세력들입니다. 세시봉. 그리고 여기 송창식 또 히피즘. 예, 히피즘. 히피의 제일 대표는 이 사람들이죠. 히피라는 거는 국가주의와 전체주의와 파시즘에 맞서서 반대해가지고 개인의 어떤 그 일탈, 이거 뭘까? 갑자기 박근혜 생각나는데, 개인의 일탈? 아니면은 저기 그 뭐라 그럴까? 조금 그런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예?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돼? 전체주의 세력, 학교, 대학교, 대기업주, 국가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국민의 삶을 왜곡시키면서 끌고 가는 것을 뭐 어떻게 돼? 대표적으로 히피즘을 나타내는 게 뭐야? 레디비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제발. When I comes trouble of my life 뭐예요? 내가 아주 심각한 삶의 문제에 했을 때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 Mother Mary, 천주교의 성모 마리아께서 내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의 말씀을 words of wisdom이잖아. 지혜의 말씀을 하셨다. 뭐야? Let it be. 내버려 두렴. 그 Let it be가 히트치니까 우리 왜 그렇잖아. 저기 그 뭐야 선마을 선생님 하나 히트치면은 그 다음에 흑산도 아가씨 뭐 바다가 육지라면 여러분 유사품 계속 나오잖아요. 폴카는 즐거워가 하나 히트치면은 우리의 폴카 뭐 폴카와 나는 어떤 생활인가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 마찬가지예요. Let it be가 히트치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케세라세라 아닙니까? 어?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I asked my mother, what could I be? Shall I be pretty? Shall I be wonderful? My mother talked to me, 뭐야?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will do. 그러고 나오죠. 네가 뭐가 되든 뭘 하든 그냥 내버려 두렴. 어머니, 나는 예뻐질 수 있을까요? 어머니, 나는 정말 멋지게 될 수 있을까요? 그죠? 내가 어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소녀였을 때 그게 뭐야? 레디비의 유사품이에요. 케이세라세라가. 예, 그래서 보면 이 뭐야 비틀즈야말로 일단 그룹 이름부터가 딱정벌레들이잖아. 그죠? 딱정 그 이거 비틀즈도 유사품이 뭡니까? 77년도에 대학가요제 1위가 누구예요? 모래무지들 샌드페블즈 아니에요? 그 서울 농대 출신 그 나 어떻게 그 모르세요? 너 갑자기 가버리면 그다음에 1980년도 저 TBC의 젊은이의 가요제 1등상이 누구야? 로커스트잖아, 로커스트. 아, 난 어른이 되어도 하는 노래. 그거 97년도에 박지윤이가 갖다 뺏겼잖아요. 박진영이가 할 게 없어가지고 이거 옛날 노래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모르긴 뭘 몰라. 우리 할머니 듣다가 벌떡 일어나세요. 이거 뭐 씨. 그 로커스트라는 게 메뚜기라는 뜻입니다. 메뚜기. 예. 그래서 그때는 곤충 이름으로 이 그룹 이름을 짓는 게 대유행을 했다니까. 비틀즈 때문에. 예. 로커스트가 또 불렀던 노래. 그게 아마 그 여자분 남자 둘이는 고려대학교고 여자 남자 또 둘이가 남자 네 명인데 남자 둘이가 고려대학교, 여자 대학, 그, 남자 또 둘이가 연세대학교, 여성분이 김태민 씨라고 그, 이, 보컬이었는데 그분이 덕성여대 비서학과인가 아마. 그러게 노래 진짜 잘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슬플 땐 웃어버리라고 노래. 복사꽃 뒷뺨이 빨갛게 될 때까지 하는 노래가 그, 로커스트 노래. 네. 보세요, 여러분들. 로커스트가 누군데? 노래 딱 부르면 다 아시겠죠? 아, 그대여 왜 또 이 밤의 노래 있잖아요. 이다지도 행복할까? 뭐. 그냥 이제, 요 윤영주하고, 윤영주는 그 제일 대표적인 노래가 뭔가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이거죠? 그죠? 윤영주가 그 뭐, 그 노래 말고 뭐 있어요? 그거. 한번 해봅시다. 좋은 사람 만나면 안아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그거 있잖아. 그래가 그거를 갖다 왜 혜태가 질 수 없다 이래가지고 나도 향을 시키가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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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앗검 그죠? 하늘고 나왔잖아요. 윤동주와 나도향이 아주 그 대결이었습니다 그때. 윤영주의 가장 그 대표적인 노래 롯데검 예, 그 노래. 향기롭게 웃어요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예, 그것도 윤영주의 노래.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윤영주 씨가 상당히 기분 나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얼마나 좋은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저놈 새끼 저 강사 맞나 저거? 그러면서. 그러죠. 예, 그렇게. 요 오른쪽에 이제 송창식 씨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라이브 레스토랑 할 때에 우리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 이현 씨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이현이 오, 노래 잘한다 야. 얘 한번 시켜봐라 해가지고 이따가 세시봉으로 아마 세시봉에 있다가 우리 아버지 카페에 왔다가 다시 세시봉으로 가는 이런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 카페에 와서 지었던 노래가 그런 겁니다. 당신은 누구시기에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이거 있잖아요. 사랑이야 사랑이야 하는 노래 있죠. 그거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좀 템포가 빨랐던 노래였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현이 야 좀 느리게 불러봐 라고 해가지고 느리게 부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장례식 노래 같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노래가 그렇게 히트를 쳐서 내가 이 노래를 처음에 이런 사실을 얘기 안 하고 번기한테 물었더니 어우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빨리 약혼을 해서 약혼이 앞에서 불러줄 수 있기를 예, 제가 참 기대합니다. 사랑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약혼녀들 좋아해 그런 노래 불러줘. 와 우리 남편이 저런 것도 부를 줄 안다. 그래서 그렇게 김세환 씨는 어떤 거를 대표하는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은 1970년대에 사회적 폭력을 거부하는 정말 그 이 뭐랄까 자유로운 어떤 대학생 문화. 대학생 문화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요즘으로 치면 이걸 세 글자로 뭐냐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군사 독재 정권이나 군부 정권이라는 거 하는 것은 사회 분위기, 유교적인 사회 분위기라는 건 뭐야? 내가 담으려는 것만 담어라는 게 되죠. 김세환은 그래서 의외로 이 사람은 저항의 아이콘입니다. 예.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하는 그 순간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김세환은 모르고 얼굴은 어떤지 몰라도 천만 번 더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을 모르는 젊은 사람은 나가라고 강요할 생각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게 어디에서 제일 많이 불려졌어요 그 노래가 어디에서 김세환을 제일 좋아했던 사회 집단이 어디입니까 구로공단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했어요 이 노래를 왜 자기가 대학을 다니고 싶거든요 자기도 공부를 하고 싶거든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부산에서 동네 여자 상업 고등학교 동네 여자 정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거든요 거기가 뭐냐면 일부 이부 주간 야간이 있고요 삼부가 뭔지 아세요 산업체 특별학급이야 나 이게 뭔 소린가 했네 산업체 특별학급은 뭐냐면 아까 보셨던 그 판자촌에 살 수밖에 없는 사상공단에 있는 우리의 아리따운 누나들, 어? 우리 언니들이 제 때에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 와가지고 막 꾸벅꾸벅 졸린 눈을 가지고도 그걸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게 산업체 특별학급이에요. 이름도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돼? 일단은 그 여성분들이 좋아했던 가수들이 이거예요. 다. 이분들이 다예요. 엘비스 프레슬. 이분은 누구? 신중현? 여러분 신중현이 불러서 박정희 대통령이 내 이놈하고 금지곡을 딱 때린 게 뭐였어요? 아름다운 강산. 이선희가 불렀던 그 리메이크했던 그 노래 있잖아. 그래갖고 뭐냐 박정희는 절대로 내 살아생전에 신중현이 이 새끼가 공연 못하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태극기 할아버지가 그 노래를 왜 틀고 있습니까? 광화문에서.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무슨 노래가 뭔지를 뭐 알지를 못하는 거야 알지를. 그거 왜 틀고 있냐고.
그 신중현 씨가 자다가 부대를 났대잖아. 아니, 아니, 신중현의 아들 그 신대철이 락하는 애 있잖아. 아니, 그 박정희가 우리 아버지를 전월해 갖고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죠? 어째서 박정희를 그렇게 광적으로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전월을 틀고 앉았냐고. 알고 틀고 틀었을까요? 모르고 틀었을까요? 그냥 어떻게 틀다 보니까 아름다운 강산이니까 본인들의 애국 코드에 맞다. 그럼 박정희는 왜 금지곡을 때렸을까요? 사장님, 아니, 외면하지 마시고요. 예. 예. 어차피 카메라에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게 등으로 지금 저만 나와요. 예. 왜 그 금지곡을 시켰을까요? 태극기 할아버지 들이 들어도 멋있는 노래잖아. 근데 왜 금지곡을 시켰을까요? 예. 이거는 그, 제가 다음번 2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예. 아, 혜은이. 요즘 유튜브에 여러분 혜은이를 찾지 마시고, 요요미라는 채널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요미. 예, 요요미. 요요미가 참 귀엽고 예쁩니다. 그래서 완전 혜은이의 환생이라 할 정도로 혜은이 한창 때 이 모습 그대로. 새벽비가 주룩주룩 가슴을 적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눈물을 적시네. 삑삑삑 기적을 울리면 이제 나는 떠나갑니다 하는 노래를 합니다. 새벽비. 그게 지금 500만 조회가 넘어갔을걸요. 아마 요요미의 새벽비가.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는 자, 내가 보여드릴게. 이거 52주 후의 생활.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다가갈수록 짙어가는 슬픔, 어둡은 밤하늘 꿈이런가. 그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꽃이 되고 싶어라. 이러고 끝나죠. 이 기로균이 했던. 그 다음에, 기로균이 했던 또 노래, 뭘까요? 아, 요거, 가을을 남기고 한 사람, 기로균 말고, 박춘석. 가을을 남겨. 그거, 기로균이 했던 노래.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이 노래입니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푸른 그 얼굴도 기로균이고. 참, 그래, 혜은이 노래 아까 그 새벽비라든지, 제3 한강교라든지, 이런 것도 다 기로균입니다. 기로균이 작사, 작곡을 했었던 1978년도 노래, 여러분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네.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따라라란. 함께 못 가서 정말로 미안해요. 그죠? 나성이 어디예요? LA, 로스앤젤레스죠.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재미교포와의 하려고 하는 제 4강의 제목이 나성에 가면입니다.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예. 안녕, 안녕, 내 사랑. 예.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노래를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이 메가 히트곡이라는 게 어떤 곡인지 아시겠어요? 어? 이거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저 노래를 들어봐야지? 혹은 저 노래가 뭐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몸으로 이렇게 확 오는 노래라고. 그냥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 이 사례도 아니야. 여기에요. 이미자예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염에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 가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백 아가씨라고 하는 노래는 내가 처음에 이랬거든.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 히트 가요를 선정했는데 그거는 1위는 이랄까 사람들이 다 뭐냐 뭐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람 처음에 왜 가라오케 그런 데서 할 때 김건모의 핑계라는 둥 뭐 하면서
그래서 헛소리를 삐삐하게 내가 듣고 있다가 이거 다 의도된 거예요. 임의자의 동백 아가씨입니다. 전부 난리 나는 거야. 말도 안 돼. 뭐 도대체 무슨 대상을 한 거야. 뭐 근거가 있는 소리냐. 어쩌냐. 동백 아가씨라는 소리만 들으면 뭔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임의자 그러니까 일단 전실없거든. 이름 자체가. 이름 미자가 뭐고. 없어 이런 거예요. 패티김은 혜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갖고 그 임의자 씨가 이제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내가 이 동백 아가씨를 불렀거든. 여러분 떠들던 아가 그 젊은 사람들이 다 조용합니다. 다 뭐야? 저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있죠? 이 노래는요. 이 동백 아가씨, 이 신성일 엄앵란이 이 영화 때문에 연애해가지고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이때문에 이 동백 아가씨라는 노래는 그냥 내가 이거는 범기한테는 자주 얘기해서 알아. 치매 걸린 노인이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요. 동백 아가씨를 알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양원에서. 다른 노래는 아무리 틀어줘도 몰라. 동백 아가씨하고 눈물 젖은 두만강은 딱 틀어주면 알아. 그 할머니들이. 가수 이름도 알아. 이미자가 지 딸인 줄 알아. 아시겠습니까? 김정구는 지 사위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그래 그 BTS 갖고 문화현상에 논문 쓰는 서울대 교수들한테 한번 이 현상을 한번 해석해보라고 한번 주시죠. 이 할매들한테 BTS가 위대한지 이미자가 위대한지. 그러면 그 할머니들의 삶과 지금 BTS를 좋아하는 삶에 비교해서 그 할머니들의 삶은 딴따라의 삶이고 비천한 삶입니까? 서울대 교수들이 볼 때 어디서 함부로 펜을 찌꺼리고 있어. 노래 하나 부를 줄도 모르는 것들이. 부르면 천박한 줄 안다. 서울대 교수들이 저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백이성이 그거 뭐 맨날 노래나 쳐불러 사는 새끼 그거 일하고 있어요. 딴따라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한 이 사람들을 있는 한 절대로 제대로 된 현대사 연구가 안 나와요. 어뢰이락 하는 것들이 말이야 저작권 이상하게 주장해갖고 저거 가져가려고 소리를 안 하나.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할 때는 가치를 몰랐지. 끝나고 나서 올려놔 보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이게 도이 되거든. 그러니까 요것만 내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놈들 그냥 씨. 이미자의 이 모습 보세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자하고 패티김은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DNA에 들어가는 이 DNA 안에 박혀있는 가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자 씨가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취입한 노래가 KBS 영상실에 의거해서 이 책에 나옵니다. 영상실에 의거해서 뭐냐면 2534곡. 그런데 자기가 외우고 있는 노래는 600곡밖에 안 돼. 2534곡이 작사, 작곡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이거는 뭐 기네스고 나발이고 떠나서 요즘 가수들한테 그런 거는 상상도 못 하는 일이에요. 상상도 못 하는 일. 진짜. 가수에게 상상도 못 하는 일이 아니라 기획사 사장한테는 상상도 못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한 곡으로 1년 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DNA에 들어간 이미자의 노래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첫 번째 사례부터 해가지고 다음 사례부터는 5분 쉬었다가 2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튜버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미자 노래, 패티김 노래, 남진 나훈아의 노래 사회의 실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